발리하고는 초등학교 이후에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이번에 하면 보면 이제 야구의 룰을 거의 접목시켜서 하는 재밌게 전략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전 명단을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뭐 발리하고는 진짜 정말 의외성 운동이라서 그냥 좀 운동 감각적으로 팀을 잘 구성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 어디세요? 아니 밥 먹고 있어. 식사하고 있어요. 이거 뽑는데요. 가위바위보 해야돼요. 형 그 명단 보셨어요? 저 보고 있어. 예, 이거 발리하고 명단이랍니다. 근데 이게 홀수예요. 그래서 형이 먼저 뽑으시면 됩니다. 내가 먼저 뽑으라고? 네,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예. 방금? 네. 이상민. 역시 예상했습니다. 이상민. 어차피 상민이 선수를 안 질 거야. 저는 일단 그러면 저 베테랑 뽑겠습니다. 이원석. 원석이? 네. 나는 이거 안 데려갈 것 같은 애들 내가 데려갈게. 아 근데 다들 운동신경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애들이. 맞아요. 태인이. 태인이? 그럼 저는 일단 수비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제1이 뽑겠습니다. 5대1. 누구? 5대1입니다. 5대1. 5대1. 네. 원석이 제1이. 나는 태인이랑 또 채영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채영이. 채영이. 채영이 아마 군대 가서 많이 할 겁니다. 이거 발려고. 저도 이번에 군대 가는 지광이 뽑겠습니다. 최지광. 형님 식사 뭐 하세요? 나? 지금 쭈꾸미 먹고 있는데. 오 맛있겠네요. 침창민. 침창민. 홍정우 뽑겠습니다. 홍정우. 홍정우. 강한울. 강한울? 또 최고 제타 위원이잖아. 형님 이거 발려고인 거 아시죠? 어 오케이 오케이. 저 문용이 뽑겠습니다. 문용이. 아 근데 지금 나 좀 잘못 뽑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나가요 수비를? 9대 9로 뛸 겁니다. 9대 9. 아 벤치 선수 4명 있고. 노성우가 제일 마지막에 뽑힐 것 같은데.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우가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 윤수 같은데. 아 윤수 위험하다. 아 윤수 위험한데 일단 피지컬 좋으니까 윤수 뽑겠습니다. 형은 양창섭. 창섭이 허리 아픈데 괜찮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저는 포수 뽑겠습니다. 포수 김도환. 그럼 나는 권정웅. 권정웅.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승환이 형. 이렇게 뽑다 보니까 투수가 많네. 이수민이요. 이수민. 잘 뽑은 것 같아. 이름 보고 이병헌. 포수입니다. 포수. 아니, 이거 없어. 이름 보고. 오케이 오케이. 저 박세웅이요. 김대우, 노성우, 안주영, 이태훈, 한울. 그러면 대우는 일단 뽑을게. 네 오케이. 저 이태훈이요. 그럼 누구 남았어? 노성우, 안주영, 주한울. 안주영.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가수 노성우. 우리가 강한울 있으니까 네가 주한울 그럼 데리고 가. 오케이. 그러면 제가 13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식사하시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고. 가고. 가고라고 이겼어. 이겨야지. 오케이. 멋진 승부 기대하겠습니다, 형님. 어디냐? 오늘 얼굴 좀 좋네. 얼굴 안 좋아했어. 아니, 목소리 딱 들어도 얼굴 알지. 발리하고 안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때 보고 알고 온 것 같은데. 아, 진짜. 와 상수는 진짜로 같이 풋살 한 번씩 비시즌 때 하거든요. 야구를 안 했으면 아마 지금 뭐 저기 저 해외에 계신 분하고 뭐 진짜 좀 같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 봉덕동 네이마르. 아 근데 진지하게 진짜 봉덕동 네이마르라고. 야. 저기 또 범어동 또 크라우치. 범어동 또 크라우치 또 구자욱 선수가 있습니다.
아, 지차기도 진짜 잘 차고. 팀 어떻게 정하는 거야? 모르겠어. 일단 가위바위보 하고 한 명 이제. 네. 가위바위보. 뭐? 뭐야 이거? 약간 한 템을 넣는데. 오케이, 상수 먼저 해라. 저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발야구죠? 그렇지. 일단은 저 센스가 좀 있는 애로 해야 되네. 나는 호재. 호재, 김호재. 그럼 난 일단 좀 비주얼 약간 맡을 친구가 필요하니까 자욱이. 너무 스타성 있는 애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아니지. 일단은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찬이. 아, 그럼 나는 일단 관종이 또 한 명 필요하니까 우리 또 가훈아 씨, 민수 내가 또. 내가 맞춰볼까요? 아, 네. 관종이 민수 같아가지고. 나 성표. 약간 좀 단타 위주로 가시겠다 이거네. 반지는 뒤에 나와야지. 난 좀 반지 좋은 우리. 형이 자욱이, 민수. 와, 이성규. 와. 공 터트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상으로 좀 많이 좀 지쳐있을 법한 송준석. 아. 야, 아까운 또. 형 친구들 왜 안 뽑아요? 어? 친구들을 친구 하나밖에 없지 않아? 아, 맞네요. 우리 가면 영진이. 그만. 그럼 제가 또 형, 성진이 형 제가 뽑을게요. 야, 그러면은 나는 우리 대안이, 임대안. 야, 못난이. 대안이. 형이 못난 뽑았으니까 우리 팀에서 못난이 하나 뽑아야죠. 윤동. 와, 왜 윤동이 왜. 좋다, 그럼 나는 내리. 좋다. 가자, 우리 또 라이온즈의 파이어볼러 김승현. 이야, 승현이 또 뭘 못 뽑고 있었네. 와, 김승현. 나는 이크 이재기. 이재기. 와, 나는 여기 헬스 보이 김성윤. 이야, 성윤이가 있었네. 헬스 보이 양학성. 난 느리맴이야. 이승민. 승민이. 나는 우리 현준이. 김현준. 경고학교 후배 황동재. 좀 많이 늦었네. 이제 봤어요. 저 약간 이렇게 손 놓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나 이렇게. 형은 딱 준비를 딱 해줬잖아. 나는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오케이, 나는 동진이. 김동진. 나는 제희. 제희. 이야. 제희. 나 준범이 너무 인기가 없네. 준범이 너무 약간. 난 박주. 이거 준범이 100번 말 나오거든요. 박주 형. 나는 그럼 남은 이제. 그걸 준범이 깍두기네. 준범. 나 구준범. 오케이. 와, 이것도 참 마지막에 뽑힌다는 게 그렇긴 한데. 끝. 받을 거죠? 가고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 형들이 뽑는 것보다는 어린 애들이 뽑아서 좀 더. 그렇지. 약간 그게 사실 그게 좀 약간. 아니야, 근데 빨리 안 뽑히면 또 마음 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지. 그런 또 재미가 또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좀 아쉽다. 라이브 팀이 좀 아쉽다.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길 수 있는 걸 나가겠습니다. 다들 뭐 설렁설렁 이렇게 뭐 하루 보낼 거라고 나오겠지만 또 기본적으로 승부욕이 다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막상 시작하면 또 미친 듯이 달려들 것 같습니다.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팀 주장이 또 한마디. 팬들도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조금 재밌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조금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부상 조심하고. 네, 이거는 진짜 질릴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 좋은 취지로 이런 이제 이벤트성 이제 뭐 페스티벌을 하는데 뭐 팬분들 많이 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감사드립니다.